안녕. 백수원 하이. 어머. 어머나. 쑥스러운가 봐. 얘기를 안 하네. 말을 안 하고. 결정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결정 장애. 네. 가방 매. 왜 뭐가 또? 왜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본데? 가방 매 준비해 빨리. 어? 못 가는 게 어딨어? 갑자기 왜? 희연아 너 지금 이러다 또 늦어. 어제 마스크 써. 엄마 용기 줄게. 머리도 묶고 했는데. 아니 무슨 일 있는 건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지? 10살이면 10살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야. 언니 가. 학교는 가야 돼. 빨리 가. 아, 저렇게 돌아가는 엄마도 마음에 안 들죠. 아이고, 어, 진짜 힘드시겠다. 진짜 진 빠지겠다, 엄마 입장도. 아유. 어머, 어머. 왜 서 있어? 엄마도 못 가고 있었구나. 가자. 아이고. 가자. 엄마 데려다 줄게, 가. 어허. 입구까지 들어줘. 아이고. 어머. 교실에 일단 가방 두고, 그럼 친구들 끝날 때까지 기다려. 수학 숙제하고 있어. 엄마가 다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 응. 들어가. 가. 저 밟아. 질질 끌고 가네. 가기 싫어. 아니, 가면 근데... 또 잘 지낼 것 같은데, 학교에서. 근데 그러면 우리 금쪽이가 언제부터 학교 가기 이렇게 힘들어했나요? 제가 쭉 들여다주니까 그걸 몰랐는데 3학년 올라가서 이제 혼자 한번 가봐 시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금쪽이의 연령이에요. 지금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네. 만 나이로 9살입니다. 어머, 꽤 되네. 자, 그러면 아이들 등하교 혼자 하기 시작한 거 언제부터예요? 1학년 때 데려다주고 난 다음 2학년 약간부터 혼자 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는. 예. 박사님 그것도 정해져 있나요? 딱...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보통 이제 1학년 학교 처음에 들어가면 한 몇 달 정도는 적응 겸 길을 좀 알려도 주고 위험한 것들을 잘 인지시키고 아이가 이제 그 부분을 잘 익히면 그다음에 혼자 다니도록 하죠. 네. 근데 모든 전반적인 일상생활이 초등학교 3학년 치고는 엄마가 네 너무 네 아기처럼 엄마한테 다 해달라고 하나 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요거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네. 봅니다. 네. 어여워. 너 어디야? 여기 사. 인텐도 두 개. 저 3은 잘 먹지 않을까? 이렇게 응? 해야 되지. 선물. 하얀 시럽. 감기 안 나와서 선생님 이렇게 먹으래. 아 시럽. 하얀 약. 아, 약도 안 먹나? 아기 같아 저럴 게. 억지로 먹인다. 어? 이리 와 그러면. 소파 가서 누워 엄마 힘으로 먹여줄게. 들어. 어떻게 버리면 어떻게? 버릴 것 같아. 어떻게? 안 먹을 것 같아. 뭐야, 쓰레기통? 어머. 뭐야, 쓰레기통? 어머. 근데 저 옷장엔 버릴 것도 없을 텐데. 너 밥 먹기 전에 약 다 먹을 수 있어? 어? 안 먹을 것 같아. 저게 되게 답답할 텐데. 저 애기들이나 저렇게 장난치고 들어가는데. 약통 보게 된다. 어머, 약은 안 먹었어요. 그대로 안 있어요, 먹었어. 지금. 안 먹었어. 야, 지친다. 아이고. 이럴 때 동생이 간다. 엄마, 누나 약 한 개도 안 봐봐. 다 일러. 누나 혼나야겠다. 먹었어? 먹고 있는 거지? 차라리 엄마랑 그냥 짜주고 싶잖아요, 그죠? 억지로 먹이면 토를 나더라고요. 토하니까.
저렇게 먹으면 더 오래 걸리는데. 맞아요. 그래, 그냥 맛도 없어. 딱 맞고 먹으면. 진짜 한 방울씩 먹는군요. 네. 어, 너무 힘들어하네, 근데. 야, 한 시간이 걸려? 애기한테도 스트레스죠. 아니, 이제 잠깐 멈춰봅시다. 어허. 너무 많이 적으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아니, 진짜 힘드시겠어요. 자,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의 연령을 늘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이 나이로 봤을 때 아주 영유아처럼 턱을 잡고 억지로 누워서 이렇게 딱 이렇게 먹일 수는 네네. 없는 나이잖아요. 그리고 아, 그렇게 먹는 애들 없어요. 9살에. 그렇죠. 근데 네네. 얘가 그러면 잘 삼키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무슨 주스 같은 거 그런 거는 잘 삼킵니까? 그러면 질환도 아니고 이걸 못 넘긴다는 게 그렇게 액체인데 걔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좀 고집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한 번도 벗질 않았대요. 지금 네. 현재도. 근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벗어보자 해도 이제 끝까지 집에 올 때까지는 벗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코로나 시작됐을 때 그 시점이 약간 얼굴 가리고 계속 가다 보니까. 자, 그런데 제 귀에 번쩍 뜨인 이 아이가 한 말이 있거든요. 뭐죠? 얘가 뭐라 그랬냐면 흰색약은 나는 싫어. 하얀은 싫어. 이전에는 무슨 색깔의 약을 먹으셨습니까? 그 전에 아기들은 시럽이 시럽. 빨간색, 아, 네네네, 약이 딸기야. 감기가 약하면 아직도 빨간색 시럽을 네네. 주시기도 해요. 네. 그거는 먹긴 해요. 근데 해열제도 빨간색 시럽만 먹어요. 일단은 나는 하얀색 약은 싫어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이 약을 왜 먹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뀐 그 변화에 굉장히 몰두하는 것 같아요. 변화에. 네, 변화에. 이 아이는 아, 내가 얼른 이걸 먹고 나아야지라는 그거를 고려하기보다는 일단 이 상황에서 빨간색 약에서 하얀색 약으로 바뀌었어. 나는 그게 몹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불편해. 그리고 싫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변화. 네, 그러면 먹는 음식 얘기를 해볼까요? 네. 얘 늘 먹던 것이 아닌 것을 주면 좀 그렇습니까? 잘 못 받아들입니까? 네, 거의. 아, 네, 네. 아마 우리가 야, 그럼 너무 힘들다. 네, 코비드 3년 위기를 겪지 않았으면 얘는 새롭게 마스크를 쓰라고 했으면 마스크 쓰는 걸 저항했을 가능성이 커요. 3년 내내 썼으니까 벗는 거의 변화를 지금 잘 못 받아들이고 그거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자극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 자극들 중에 많은 경우가 발달에 필요한 자극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 발달에 필요한 자극을 겪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저항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걱정스러워요. 네. 자는구나 그쪽에. 그래도 응? 응. 아. 나 들어가. 왜? 응가. 응가? 엄마. 근데 뭐 응가면 초삼이면 그냥 가서 볼일 보면 될 텐데. 응가. 응가? 가. 엄마.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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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휴지 돌돌 말아. 못 닦겠어? 자신 없어? 엄마. 아니 무슨 대변을 닦는 것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이고. 어머머머머머머머. 어? 어머머. 이렇게 닦으면 되잖아. 아이고. 매번 닦아주세요 그럼? 한 두 달 전까지는 이제 두 달 정도는 연습 시간이 있었는데 자꾸만 원하는군요. 그리고 초3인데 두 달 전이라도 초3인데 자, 엄마 여기 앞에 TV 보고 있으니까 잘 자. 응? 잘 자. 응? 자야지 지금 늦었어.
앉아서 잘 거야? 어우. 일단 말을 안 해니까. 말을 안 해요. 예. 너무 답답해요. 앉아서 잘 거야? 입 다물고 있으면 엄마가 다 어떻게 다 알아? 아이고. 자는 거 보고 가? 그러면. 재워달라는 것 같아. 너 찾아. 자기의 마음을 엄마가 이 얘기 저 얘기로 계속 맞추기를 원하는 답이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럼 에너지가 그러니까 방금 너 엄마가 같이 자자 얼른 그래, 같이 자자 그러니까 늦네. 그러네. 아, 가자. 이게 내일 다른 날 밤이에요? 네. 아, 매일 그러는구나. 같이 올라가자고.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 응? 맘대로 해 그러면. 우리 다 잘 거야. 어머. 그러고 자는 거야? 아니 얘는 동상처럼 와. 그냥 버틴다니까. 웬만하면은 애들 아이 자야지 이러는데. 네. 아 예. 손이 많이 아니, 가네. 손이 아, 혼자서 아. 화장실을 가는 것도 어려워하는 것 같고 불리시면은 좀 당연히 어려운 것 같고. 아니 뭐,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잤어요? 어, 2년 됐어요. 2년 됐어요. 근데 혼자 자는 게 아니지. 결국 맨날 재워주시니까. 예. 아니 근데. 너무 어려운 방법을 쓰잖아요. 그냥 뭐 잠이 좀 잘 안 오니까 조금 옆에 있어주세요. 이러면 될 걸. 네네. 그러니까. 맞춰보세요. 제가 잘 잘 것 같이 생긴 얼굴인지 마치 이런 것처럼 전혀 자기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대화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금쪽이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얘는 얘 나이에 맞게 무엇인가를 감당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당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좀 넘어졌어요. 준범이 정도 된 나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엎어지면 보통은 어떻게 하죠 애들이? 울겠지. 그리고 부모가 어른이 좀 도와줘서 일으켜주기를 바라죠. 바라죠. 그런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인 애가 지나가다 좀 엎어졌어요. 본인이 털고 일어나죠. 그렇죠. 아파도 아프죠. 그렇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뻘떡 일어나는 본인의 의지를 발휘를 한단 말이에요. 얘는 이런 게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대소변 훈련을 하는 그 연령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대소변 훈련은 이제 준범이 시작해야 돼요. 보통 15개월에서 24개월 안에 대체로 시작하고 완성하라고 돼 있어요. 맞아. 자, 그런데 얘는 9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나이가 되는 그 긴 기간 동안에는 내가 먹은 거 대변소변으로 만드는 모든 과정은 내 거야. 항문의 과략근도 여느냐 마느냐도 다 내 건데 자기가 이런 부분을 편안하게 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네. 자율성이라고 합니다. 자율성. 네, 애들이 보통 한 두 돌만 돼도요.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말이요. 내가 난 스스로 못해. 난 스스로 못 가. 스스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한 만 3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유를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응? 시켰어 엄마. 와. 그리고 선풍기를 켜는 걸 전 처음 봤어요. 진짜. 진짜 이런 엄마도 없다. 배고플까 봐 또 엄마는. 제 뜨거운. 아니 선풍기로 잘 먹네 이거는. 더워 더워. 아 오래 걸리는구나. 어휴 왜 잘 먹네. 오래 씹네. 진짜 건강하고 좋지 저거. 근데 그거 오래 씹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유.
약도 한 시간, 밥도 한 시간 먹는 거 아니에요? 뭐? 어머. 어? 어머, 나 뱉을 게 없는데. 태연아, 맛있어? 아니, 맛있잖아. 어이구, 어이구. 이거 봐, 이게 뱉게 된다니까, 계속 씹으면. 아휴, 왜 못 삼키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즐겨. 안 즐겨. 엄마가 먹어봤어. 하나도 안 즐겨. 두 방만 먹으면 엄마가 진짜? 먹어보고 만든 거야. 아니. 먹고 뱉을 거면 의미가 없잖아, 밥을 먹는 게. 아유. 다시 먹을게. 어머. 엄마도 지금 참다 참다. 어우, 그럼 죽어와야 될 식사 시간인데. 뱉었던 걸 먹는다고? 그만. 아니, 그만. 입에 밥 그만. 입에 밥 그만. 어머님 카리스마가 대단하시네. 가장 많이 싸울 때 밥 먹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에 중점을 두니까. 밥 먹을 때 가장 많이 싸우니까. 또 억지로 먹네 엄마가 또 그러니까. 입에 있는 거 다 먹고. 안 넘어가면 물 먹고 꼴깍 삼켜. 어머니가 먹는 거 하나하나 다 티칭해 주시네. 행복한 식사 시간이 못 되겠다 그러고. 그래. 마지막이잖아. 밥 한 숟갈에 이만큼 먹어야 돼. 네가 안 먹은 거야. 다 먹고 일어나 이제. 어머 어머. 또 뱉었지. 뱉었다 안 뱉었어. 어머나. 뱉었다 안 뱉었어. 뱉으면 너 뱉은 만큼 다시 먹는 거야. 또 뱉어. 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어우, 어머님이 식사 때는 완전 의외로 밥에 되게 예민하시고 너무 안 먹으니까 말라서 예민하신 것 같긴 해요. 잠깐 멈춰봅시다. 잠깐. 네. 멈춰봅시다. 지금 이제 식사 장면 이 금쪽인의 가족을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원래 근데 계속 그렇게 뜨거운 거는 선풍기나 이런 어머님이 다 시켜주셨어요. 주방에 있잖아. 아예 주방에 상주되어 있잖아. 근데 애들이 뜨거운 거는 못 먹으니까 제가 빨리 성격 급하다 보니까 셋이라 이제 식사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지치고 하니까 좀 속도를 조금이라도 조금 줄여보려고 시켜서 주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 일단 밥 먹는 상황에서 문제점 하나하나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밥 먹는 상황을 보면 사실 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일단 뭐 엄마가 뜨거운 거 다 선풍기 불어 이렇게 해주는데요. 불어서 한참 분다든가 아니면 조금 식혔다 먹는다든가 하는 거 자기가 해야지. 엄마가 완전히 무슨 대신맨. 네, 그래 대신맨. 대신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 집은 엄마가 하고 있다라는 거, 애가 할 일을 엄마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 얘는 9살인데 왜 고기를 못 씹어요, 그죠? 고무 씹듯이 생고무 씹듯이 씹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아까 어머니 뭐 예를 들어 순서 입에 있잖아. 아니 입에 다 먹고 양 밥 한 숟갈에 이만큼 먹어야 돼. 심지어는 밥을 그만 먹어야 되는 타이밍도 엄마가 정해주고 입에 있잖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시간도 엄마가 다 정해줘. 그리고 빨리 먹으려고 밥을 진짜 계속 밥만 계속 입에 이렇게 집어넣고 볼에다가 도토리 저장하는 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보통은 그럴 때 아, 나 지금 이거 안 먹고 싶다고요. 그만 먹을래요. 아, 이따 배고프면 또 내가 말할게요. 이런 거조차 전혀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어머니가 처음에 여기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제 걱정이 이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맞아요.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나 이제 알 것 같아. 들어봅시다. 진짜 아는지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가 얘기할 때 엄마가 거의 다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가 그냥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닐까. 저 같아도 말 안 할 것 같아. 엄마 말이 다 정답인데 뭐 나중에 또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생각해보니까 거절이나 안 돼 소리를 되게 많이 하고 키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머니 답이 있는 게 있어요. 답이 있는 건 뭐냐면요,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 이거는 불변의 어떤
답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매우 주관적인 게 있어요. 이거 뭐야? 안 즐겨. 엄마가 먹어봤어. 하나도 안 즐겨. 두 먹으면 엄마가 먹어보고 만든 거야. 아니.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엄마가 수용을 안 해주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부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용하는 방식을 놓고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줘 엄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스튜디오가 좀 추운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이걸 마치 아주 어린아이 영유아처럼 추워 징징거리면서 엄마 추워 추워. 그럼 엄마가 이거 입을래? 그러면 맞춰보세요 아저씨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럼 또 나 이거 입고 갈래? 하면 되잖아. 근데 엄마 입에서 다 정해줘 엄마가. 이러면 반대 안 하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를 부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수용해주는 게 엄마가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율성 발달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네. 안 되겠죠. 이런 면이 좀 있어 보여요. 선생님 다 했어요. 이게 안 되는구나. 어머님, 아버님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는 종종 오해를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줄은 몰랐어요. 다 고쳤어, 선이? 아이고. 이거 둘이 더 해주니까. 그렇지. 이해됐어요, 선이? 아. 저러면 몰라도 모른다고 말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이때도 선생님의 또 얘기해 주길 바란다. 밖에서 말을 잘 안 하는구나. 어? 친구 같은데? 얘 배추나 놔. 야, 배추나 놔. 응? 친구 같은데? 어머나. 이름을 세 번이나 불렀어요, 지금. 쑥스러운가 봐, 얘기를 안 하네. 안녕? 쑥스러운가 봐, 얘기를 안 하네. 진짜 이상해. 친구 빨주마지. 아이고, 동생도 있어가지고 또 민망했겠다. 말을 안 할까. 얘가 밖에 나가서 잘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얘는 타이밍을 맞춰서 못 끼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와 사회적인 대화를 할 때 타이밍을 잘 맞춘다는 거는 그 직전에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스스로 이거를 결정을 편안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친구가 누구야 안녕 그러면 안녕. 안녕. 이 안녕이란 말과 너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결정을 해요. 그런데 얘는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결정도 못하고 그냥 날 잡아잡수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결정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릴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결정장애. 네. 그래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 결정한 것이면 어떡할까? 이런 그 뒤에 오는 것들을 감당을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의구심. 이게 맞을까? 내가 잘한 거 맞아? 뭐 이런 끊임없는 의심이라기보다 의구심. 의구심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수치스러워. 내가 뭘 잘 못해낸 것 같아. 왜냐면 사람이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일을 마무리를 짓는 건데 그런 거에는 수치스러워요. 내가 해낸 거에 대해서. 속상하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문제가 더더더 깊어지면요. 나중에 의존적 성격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의존적 성격 장애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의존적인 사람은 타인한테 적절한 요구도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휘둘리기 아주 쉽상이죠. 아이고.
왜냐하면 어떻게 휘둘러도 자기 의견 잘 얘기를 못하고 정당한 요구도 못하니까 휘두르기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좋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막대하거나 그렇죠. 내지는 뭐 맞아. 상대 낙대를 하거나 그치. 뭐 심하게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가스라이팅 이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잘 관찰을 해서 이 아이가 좀 균형 있게 잘 성장하려면 아 요거는 좀 신경 써서 많이 메꿔줘야 되고 요 부분이 성장하도록 애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원활하게 원만하게 해나가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쪽인의 가족의 네. 금쪽 처방은요 모녀 독립 만세입니다. 독립 만세. 그래서 아이 나이 기준에서 이건 이 아이가 좀 서툴러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될 때는 네가 이런 것들을 어설퍼도 해나가면서 배우는 건 정말 멋진 일이란다. 잘 못 해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것이 오늘 또 시작이야. 한 걸음 나간 거야. 너무 대견했어. 이런 걸 통해 내 나이답게 하루를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인정받고 또 부모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고 이것 또한 사랑이구나라고 이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